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 계실 때 우리 전직들이 제일 그 참 행복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동네에 전두환 찬양 망언자라는 현수막으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비난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기억 못하는 무지한 정당이며 선거 때에만 김대중 사진을 걸지만 김대중 정신을 잊겠다는 정당이 아니며 김대중 이름을 팔아서 정치 장사하려는 운동권 양아치들만 득실득실하는 사기꾼 꼴통 집단입니다. 최근 가족 범죄자 조국의 SNS 글을 참고하면 전두환을 히틀러로 비유했는데 그러면 김대중은 히틀러 부역자가 됩니다. 나름 교수인 조국은 정말 머리가 나쁜 건지 나쁜 척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 복권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징후부터 그토록 신성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 김대중이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 복권을 했던 역사를 말해보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남편의 신념을 실천한 것이었어요. 그 이들이 저지른 죄는 나쁘지만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2호 평전에 나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2호 여사의 말입니다. 1997년 12월 DJ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 1995년 12월 구속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한 뒤였습니다. 12월 20일 YS는 두 사람에 대한 사면 복권을 발표했습니다. DJ정부 시절 청와대 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당시 DJ의 건의로 YS도 사면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의 주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9월 군법회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대중은 당시 자기의 심정을 자서전에서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도 살고 싶었다. 나는 제발 사형만은 면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법정에서도 속으로 기도했다. 재판장의 입모양을 뚫어지게 보았다. 입술이 옆으로 찢어지면 사형이었고 입술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면 무기징역이었다. 입이 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죽었다. 재판관의 입이 찢어졌다. 김대중 사형. 김대중에게 전두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돈을 사망하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김대중을 체포했으며 그 후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김대중은 1982년 12월 사형을 면하는 대신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김대중은 1987년 이른바 6.29 선언으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때까지 줄기차게 고초를 겪습니다. 김대중은 1980년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때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피해 당사자입니다. 이런 악연을 안다면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은 놀랄 일입니다. 두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 구속시켰습니다. 김 대통령은 당선인 김대중의 건의를 받아들여 두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전노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이다. 평소 내가 설파하던 용서론을 실천하기로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앞으로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이나 지역적 대립은 없어야 한다는 내 염원을 담은 상징적 조치였다. 용서는 김대중의 종교적 신념과는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6년 3.1 구국선언 관련 1심 최후 진술에서 김대중은 면회하러 온 제안 사람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제12장 제14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 군법회의 최후 진술에서도 정치적인 보복이 이 땅에서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남은 소망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부정하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층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김대중 이름을 팔아 정치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당 의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전국 방방곳곳에 전두환 찬양자라고 자신들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정당의 정체성조차 서슴없이 허물어버리고 있는 꼴을 보면 더불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지력 수준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감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걸 보면 그들의 수준이 딱 나옵니다. 국민 화해와 통합, 사면 복권이 김대중의 정신인데 아직까지도 두 전직 대통령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선거철에만 김대중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표를 모으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행태에 또다시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용서했습니다.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라면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할 수 있고 사면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상입니다.